3주간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마켓리드의 이진우입니다. 거침없는 시장입니다. 코스피 2300 언제 뭐 넘는가 했는데 금방 또 2400고지도 올랐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지난 주말에 이어서 주초까지 이틀 연속 그동안 씽씽 달려왔던 나스닥의 기술주들이 좀 주춤하고 오히려 뭐 보잉, 캐트필러 같은 경기 민감주 뭐 이런 쪽이 조금 움직이는 그런 양상. 미국의 3대 지수가 서로 이렇게 다이버전스를 보이는 것도 참 오랜만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이제 뭐 안전자산, 위험자산 할 것 없이 다 지금 가격이 형성되는 것들은 오르고 있는 이 시장 한번 그 의미를 살펴보고 혹시라도 또 우리가 여기서 점검해야 할 리스크 요인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LG경제연구원의 배민근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부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달러 약세, 금값 상승, 안전자산, 위험자산, 시장 방향은요. 7월 주식에서 6천억 원, 채권에서 2조 원 산 외국인,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가 하는 것이고 수혜 복구 때문에 또 4차 추경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어찌 될 것인지요. 네. 자, 우리 배 의원님, 지금 한 번쯤 이 대목에서 한번 동학 개미 운동, 뭐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뭐랄까요, 뭐 활약 내지는 분전이 돋보이는 2020년입니다. 팬데믹 장세인데 한번 중간 평가를 한번 해주신다면은 과거 학습 효과에 충실했다라는 거예요. 과거 학습 효과. 예, 시장의 공포가 정점일 때가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하는 것. 물론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상승장을 즐기고 빠져나갈 것인지 계속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엇갈릴 수 있지만 그마저도 지금은 계속 들고 가야 한다. 그게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어떤 낙관론이 적어도 뭐 네. 코로나 이후에도 그랬고 사실은 작년 재작년에도 그런 말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코로나 장세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이게 과거 그대로의 재현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 뭐 전례 없는 위기, 전례 없는 대응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예. 보니까 돈을 이제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유동성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좀 그런 말로 표현되는, 또 촉발되는 것 같다. 유동성 환상. 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지난해 하반기 많이 나온 얘기지만 호재도 호재고 악재도 호재다라는. 그러니까. 예. 악재가 터지면 연준이 출동을 할 것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동성의 힘에 기댄 어떤 장세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 그림 잠깐 보신다면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어떠했나를 이렇게 좀 되돌아본다면은 그때도 어느 정도 2008년 근데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08년 9월부터 2009년 한 2월 정도까지가 가장 장이 불안했던 시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도 그때 시기에 어느 정도 고객 예탁금이 증가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 나오기는 하지만 미약하다. 미약하다. 또 다른 것은 2010년도 5월에는 그리스 이제 재정 위기가 터지고 그러니까 유럽 쪽이 시끌시끌했고 위기가 한 번이 아니구나라는 이제 그런 어떤 경계심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일단 거침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프 양상이 완전히 다르네요. 네. 우리 경제의 어떤 성격 변화를 좀 반영하는 측면도 있지 않느냐. 소득 전망이 불투명하니까 예. 자산 소득을 추구하는 성향이 좀 급격히 확대된다라는. 이 월급 받다가 언제 돈 모으겠노? 월급입니다. 지난 10년간 소득 분위별로 예. 임금 소득의 어떤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인데요. 이 마지막에 10분위 가장 부유한 계층에서는 많이 늘었죠. 뭐 10분위가 못 사는 쪽이에요, 잘 사는 쪽이에요. 잘 사는 쪽입니다. 잘 사는 쪽.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성과급 많이 받은 분들이라든지 뭐 이제 좀 고위 관리층 이런 분들도 해당이 되고. 그런데 네. 괄목할 만한 부분은 나머지 기업들 이쪽에서 다 시원찮다라는 거죠. 임금 소득 증가율이. 그러다 보니까 자산으로 이제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 부동산이라든지 또 부동산은 어느 정도 좀 뭉칫돈이 필요하니까 최근 들어와서는 특히 주식으로 다시 한번 돈이 몰리는 그런 모습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까 근데 스톡 경제와 저게 무슨 말 무슨 개념이죠? 그러니까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느 기간 일을 하고 그 기간에 해당하는 자기의 그 창출한 가치만큼 돈을 받아가는 어떻게 보면 플로우 경제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그것이 점점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 2% 성장, 0% 1% 물가, 전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 쉽지가 않다. 그러다 어허.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자산을 축적해가지고 자산 축적된 것 돼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이익 이런 것에 좀 더 골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90년대, 80년대, 90년대 이후에 일본 경제에서 나타났던 모습을 흔히 좀 스톡 경제화다 이렇게 이제 예. 하고 있는데 예. 우리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좋습니다. 뭐 그러면 보시기에 이거 좀 앞으로 조금 더 뭐 조금이 아니라 길게 좀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현상. 뭐 그렇습니다. 연준을 비롯해서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이 돈을 많이 풀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네. 전망 이것이 네. 언제 걷어들이느냐 어허.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물론 지금도 이제 완전히 다 여는 것은 아니고 어떤 돈의 어떤 물줄기라고 하는 것을 연준도 나름 신경을 쓰면서 미세하게 조였다 풀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니까 예. 회사채 매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왕창 다 회사채를 사지 않고 예. 어느 정도 좀 조절을 하고는 있는데 그렇지만 가장 그 금리 통화 정책의 어떤 기조를 얘기해 주는 어떤 연방 기금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사실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하는 형태로 2022년 말까지도 제로로 유지하겠다라는 식으로 어떤 그러니까. 신뢰를 주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 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세계 경제는 과거 같은 4% 5%로 되돌아가기 어려운 그런 구조로 이미 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특히 2015년의 어떤 경험, 긴축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야 이거 긴축 조금 하니까 성장률 너무 많이 깔아앉고 금융 불안이 너무 심해지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계속 통화 정책 담당자들의 어떤 뇌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압박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동성의 어떤 증가 속도 이런 것은 좀 비슷한 계속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맞는데 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아무래도 뭐 자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아,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하니까 이 너무 많이 오른 것의 폭이 여기서 한 번 더 이게 폴드업이 되긴 정말 쉽지 않지 않느냐. 예, 그래서 뭐 저도 참가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연구자들 어떤 그 폴이라든지 이런 걸 예, 하게 되면 예. 예. 이러한 장세는 기본적으로 더 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도 하반기 남은 기간 동안에 이를테면 S&P 500의 어떤 기대 수익률 이런 것들은 한 2% 정도 아니겠느냐 뭐 이런 식의 설문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숨 고르기로 좀 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러면은 요즘 이렇게 또 시장의 큰 이슈이자 뭐 그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 달러 약세입니다. 최근 한 며칠 조금 이제 뭐 그동안은 겁없이 떨어졌는데 아 겁없이란다 뭐 겁나게 떨어졌는데 약간 주춤하는데 지금 이 달러 약세 현상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뷰가 궁금합니다. 미국의 금리 하락이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금리 하락. 예. 금리. 장기 금리가 아주 미세하게 남아 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표에 예. 보시면은 미국과 독일 간의 어떤 금리 차 이런 것들을 보니까 대략 한 지난 한 6월 초에는 1.2% 포인트 정도 유지됐던 것이 지금 저 금리를 하시면 국채 수익률로 아니 그렇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로 차이. 네네. 이게 미세하게나마 조금 떨어졌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환율의 단기적인 움직임을 설명하는데 뭐 그렇게 좋은 도구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확대되었다. 코로나로 인해서 수출길, 수입길이 다 같이 막힐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오타키라고 불리는 그런 어떤 자급자족 경제로 봤을 때 어떻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는 예. 미국은 무역 수지 적자가 더 확대되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347억 불에서 2월 달에 적자가 548억 네. 달러까지 저 수치는 이제 결국은 2018년 말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2019년에 트럼프가 중국한테 미국 콩도 아하. 사고 실리도 아, 예, 사고라고 예. 해서 저 무역 수지가 많이 개선이 됐었거든요. 좀 트럼프가 아가거려서 저 정도 줄였던 게 줄였는데 일단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확산되면서 수출 수입이 다 막혔다. 뭐 제로는 아니지만 예, 예, 예. 급감하는 상황에서 무역 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그런 속성이 있더라라는 예.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결국은 통화 완화 스탠스가 강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인 것 같다라는 것인데. 2022년 말까지도 제로 금리다. 심지어는 소비자 물가, 그러니까 연준이 보는 어떤 근원 물가가 물가 목표인 2%를 상회하더라도 바로 금리를 올리거나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죠. 이게 지난 상반기 동안 나온 어떤 통화 정책 시그널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역시 그러다 보니까
아, 추가 완화로 가는 거구나라는 것이. 그리고 시장에서 어떤 강달러 얼마치 왔고 유로 약세 갈만치 간 것 같다. 터닝에 대한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달러는 과연 안전한가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랄까 그런 의구심도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아무래도 돈 풀기를 가장 왕성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달러와는 결국은 한 앞으로 2년 후, 3년 후에 지금보다 돈의 가치가 달러와도 뭐 불패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중 분쟁이 격화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달러 약세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게 그래서 달러 약세 요인이 그렇겠네.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지난 6월과 7월 사이에 이건 제가 그림을 챙겨오지 못했는데 그 국가 CDS 프리미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장이 좀 특수하긴 한데 결국 그 국채의 어떤 위험도를 가늠하는 그런 것인데 이게 미국이 소폭 조금 올라가는 뭐 역시 아주 작긴 합니다. CDS 프리미엄이 미국 쪽에 미국 국채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다 조금씩 하락하는 움직임인데 CDS가 네. 그러다 네. 보니까는 달러의 장기적인 가치에 있어서도 뭐 네. 약간은 좀 약달러 이런 게 생겨날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고 대표적으로는 이런 그 미국의 물가 연동 국채 가격이 급등했다라고 하는 것이 향후 5년 후, 10년 후에 대한 어떤 물가의 어떤 반영. 이게 경기가 좋아져서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라기보다는 달러가 이제 많이 발행되는데 따른 어떤 통화 가치, 달러 가치의 하락을 어떤 시사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것이니까 물가 연동 국채로 많이 지금 수요가 몰리고 있는 상황. 이런 물가 연동 국채라는 게 인플레 해지용으로 주로 많이 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플레 해지 수요가 그만큼 급증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저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이렇게 제시된 그 쿠폰 레이트에다가 그때 인플레이션 율만큼 더해서 이자 주는 거 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저쪽으로 가격이 급등했다는 얘기는 시장에 인플레이션 예상도 좀 커졌다고도 볼 수 있는? 네, 10년 만기니까 아직 한참 남긴 했습니다. 아직 남긴 했습니다만, 예. 예. 근데 아까 그 슬라이드 좀 전에 보여주셨던 여기서 펀더멘털로도 상당 부분 뒷받침되는 약달러 그리고 나서 왜 또 하지만 해서 점점점을 붙여놓으셨어요. 이게 무슨 이렇게 경제 채널을 보다 보면 이렇게 전문가분들 종목 찍어주시는 분들은 아주 심플해요. 이거 사세요. 이거 뭐 좋아요. 뭐 그래갖고 혹시나 뭐 걱정되는 아니 좋다니까 사면 이거는 더블 먹는다니까 하는데 왜 꼭 이렇게 많이 배우신 분들은 토를 나세요. 헷갈리게 왜 또 하지만이에요. 어느 정도 설명은 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설명하기 아주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 코로나가 만약에 더 진행이 된다. 네. 일각에서 얘기된 책 제목도 있습니다. 많은 대분할의 어떤 대분기의 어떤 시대가 된다. 미국과 뭐 미국 그룹이 이렇게 막 다수가 있고 소수로 중국 그룹이 이렇게 해서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된다면은 글로벌 경제의 어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의 경제권에서 두 개의 경제권으로 좀 나누어지게 되는 상황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사실 기축 통화로서의 어떤 달러의 어떤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다를 수 있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 이런 것들도 미국보다 오히려 더 앞장서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게다가 미국이 스스로 석유를 이제 자급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만큼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달러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그런 어떤 아주 장기적인 어떤 펀더멘탈에 있어서도 변화. 사실 이것은 당장의 시장이라든지 경제 흐름에 바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니지만 어떤 뭐 책을 쓰시는 분들이라든지 분석가들의 머릿속에 조금씩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어떤 그런 요소로서 있는 것 같다. 그래서 2008년 위기 이후에도 위안화가 이제 좀 득세를 할 거고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사실 지나고 나서의 경험은 아니야 그래도 역시 달러야 라는 어떤 그런 결론으로 갔었는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또 그런 시험대에 오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놈의 그 달러 기축통화 시스템 이 좌우지간 2차 대전 이후에 뭐 우리가 책에서 보고 듣는 브레튼 우즈 체제 무슨 그 당시 금 몇 온스가 1달러요. 1달러 대비 다른 통화들은 뭐 몇 대 몇 고정 환율로 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역사를 배웁니다만 그걸로 도저히 안 되니 변동 환율하고 그래 출렁출렁거리고 달러가 강으로도 가다가 약으로도 가다가 하는데
근데 이게 달러가 너무 약해져서 모두가 달러를 기피하고 저거 돈 가짜는데 느끼면은 미국은 그동안 누려왔던 그 엄청난 특혜를 잃게 되는데 그거 참 이게 어쨌거나 해결은 돼야 되는 문제인데 말이에요. 이 언제까지 우리가 달러에 종속돼서 전 세계가 달러 없이는 못 굴러가느냐. 오히려 나빠진 미국이 되게 나빠져도 달러는 오히려 강 이런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기서 하지만이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 레벨에서 달러가 막 급격하게 약세로 갈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보신다고 봐도 될까요 그러면?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일종의 머니 무브인데 국내 채권형 펀드의 6거래일간 한 2조 940원 순유입. 근데 외국인만 하더라도 7월에 국내 상장 채권 시장에 6조 3천억을 순매수했다. 자, 뭐 채권 쪽에서는 꾸준히 사더라, 산다, 꾸준히. 그런데 뭐 최근 들어서 조금 입질은 합니다만 증시에서는 외국인들 주구장창 팔아왔거든요. 예. 자, 그럼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한 지난주 7월 말부터 8월 초, 7월 말 정도에 외국인 좀 들어왔죠. 좀. 들어왔죠. 예. 들어와서 뭐 외국인 하루에 뭐 1조, 귀한... 삼성전자만 1조 사고. 예. 예. 그랬었는데 그런 모습이 다시 지난주부터는 조금 흔들리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는 글로벌리 어떤 그 펀드 투자 자금의 어떤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선진국 표에서 보시는 것 같이 예. 선진국에서는 일단 2주 연속 북미를 중심으로 해서 주식에서 좀 펀드들이 뭐 벵가드라든지 그런 뭐 블랙록 같은 그런 펀드들이 이제 돈을 좀 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뭐 그러니까 그쪽 펀드에서 돈이 빠져나간다. 예. 네. 이게 뭐 본격적으로 어떤 뭐 매도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 조금 이른 것 같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동안 너무 달려온 것에 대한 어떤 경계 좀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신흥국에서도 지금 이제 보시면 이게 신흥국 합계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예, 그렇습니다. 7월 중순에는 좀 소폭의 플러스였다가 7월 마지막 주 그리고 8월 첫 주 들어오면서 다시 좀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그런 저게, 모습이죠. 저게 단위가 억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마지막 주간에는 10억불 정도 신흥국에서도 빠졌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시아 국가들에서의 어떤 나타나는 것들도 좀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좀 들어왔었죠. 7월 23, 29일 주간에 이거는 주식 투자권이에요. 예, 주식입니다. 예, 예, 예. 들어왔는데 예. 지난 주에는 마이너스로 소폭의 마이너스로 좀 전환한다. 주식에서는 주춤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예측을 가능하게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채권 투자 자금, 채권 투자 펀드로는 이제 대체로 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지난주 그러니까 7월 마지막 주에서 8월 첫 주로 들어오면서 유입 규모가 북미 쪽에서는 조금 더 는다. 이렇게 보면 북미에서는 어떤 그런 어떤 무브라고도 표현해 주셨고 로테이션이라고 할 만한 그런 주식에서 채권으로의 어떤 자금 흐름 이런 것들이 약간 감지가 된다. 주식보다 채권 사실 뭐가 더 안전한지 좀 불확실하긴 합니다만은 채권은 전통적으로 안전 자산이라고 했을 때 글쎄요. 예,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미국 국채 금리 어떤 하향세 소폭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에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반대로 주식에서는 추가적인 어떤 수익의 기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약하게 보는 그런 흐름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우리 배 박사님 설명 듣다가 제가 조금 그거 한 게 1차적으로 드는 의문이 자 그러면 왜 주식에서 돈 빼서 채권으로 가느냐 즉 주식형 펀드에서 돈 자금이 빠져나가고 채권 투자 쪽 채권형 펀드로는 돈이 들어온다 이 얘기는 뭐 아니 펀드야 고객들이 돈 빼달라 하니까 빼주는 거고 네. 돈 들어옵니까 그냥 그걸로 또 이제 채권 담는 거고 하는데 채권이 제 일감으로는 저기에서 더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 캐피탈 게인을 얻기는 지금 너무 낮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 이제 독일 국채 마이너스야, 일본도 마이너스야, 미국도 지금 10년물이 0.5, 0.6 이러고 예, 있는 데서 예. 얘가 마이너스로까지 막 저 지하 매체로 치닫지 않는 한 채권에 돈 넣어가지고 불렸다보다는 그 뭐 0.몇% 미국 같은 경우에 그 이자 받아 먹겠다기보다는 차라리 원금만 지키겠다는 돈들이 주로 저렇게 간다고 보거든요. 파킹이라는 파킹, 주차 주차용 그런 의미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파킹. 그러면 그러는 와중에 전 세계적으로 개인들은
됐고 나는 뭐 일단 살 거고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러면 주식? 기관들의 움직임이 조금 더 보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개인이 현재까지는 더 위험 선호적인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네. 이제 국내에서는 그동안에 좀 공매도 금지했던 그런 네. 것도 좀 영향을 주는 것 아닌가라는 제도적으로는 그러죠. 예. 지금 또 뭐 KRX에서 무슨 공고 나온 것 같은데 이번 주인가 공매도 금지를 이제 해제 해제할까 계속 갈까 뭐 한번 공청회 비스무리하게 예. 보시다시피 이제 예. 파킹 말씀하셨는데 MMF 쪽에서도 다시 좀 유입이 늘고 그렇구나. 유럽 쪽은 사실 채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 사서 뭐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게 그렇죠. 있죠. 예. 담을 만큼 담았다라는 것이기 예. 때문에 그 순증의 어떤 폭이 크지 않고 북미 쪽에서 어떤 채권 펀드 채권 투자 펀드로의 어떤 자금 유입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나타난다라는 와, 것이고 8주간 북미에서는 962억 달러 네. 아니다 962억 예, 달러 만만치 않네. 그리고 신흥국은 사실 이게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0년 연간으로 현재까지는 크게 보면 마이너스지만 그 안에서 흐름이 보면 7월 달 조금 들어오긴 했는데 최근에 유가도 어쨌든 지난 두세 달 조금씩 올라왔고요. 달러는 또 조금씩 약세로 왔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는 신흥국들의 어떤 투자 여건을 조금 더 개선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지금 또 무슨 4차 추경 얘기가 나와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추경을 네 번이나 한 역사가 있나요? 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차 때도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 아니 그렇잖아요. 흔히 말하는 삼세파이라고 세 번까지는 보통 우리가 인정을 해. 네. 예, 그런데 뭐든지 네 판 정도 가면은 뭐 게임을 해도 그렇습니다. 당구를 한 게임 치더라도 3판 양성했어. 네. 그 2대 1로 게임이 끝났는데 그러면 깔끔하게 승복을 하지. 야 그래도 번외로 한 판 더 하자 하면은 그래서 뭐 번외로 해갖고 2대 1로 졌던 선수가 이긴들 지가 승자라 하기도 뭐 그렇고 이 네 번 넘어가는 건 좀 과한데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일단 홍수가 이렇게 나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제스처 정치권에서는 제스처는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것이고 제스처. 예. 요즘은 근데 제스처라고 하면 그런 것 같아요. 추경, 기본소득 뭐 다 그런 정도는 돼야 사람들이 끄덕끄덕 고개를 뭐 좀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그런 아주 도깨비 방망이야 추경이. 예. 어디 뭐 꼼도입니까 그게? 근데 이제 우리가 뭐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과거부터 이런 재해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그 국고에는 또 예비비 이런 것들로 이제 충당하게 돼 있는데 지금도 뭐 편성은 되어 있을 것이고 다만 이제 걱정되는 것은 올해 세수 이런 것들이 기대 훨씬 못 미칠 거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 내년에 가서 또 추경 비슷하게 해야 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이 추경 관련해서 우리 뭐 국내 채권 시장에 뭐 금리가 좀 꿈틀거리거나 아직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네, 그렇지는 않다라고. 가능성까지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본다. 일단 4차 추경발 금리 상승 압력이 있느냐 아직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어떤 달러 흐름이나 아니면 채권형 펀드와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 흐름 그리고 뭐 우리 박사님 보시기에. 지금 현 시점 우리 투자자분들에 이제 한 마디 조언 주시고 마무리할까요? 약달러발 위험 선호 한 두 달 정도 달려왔는데 조금 또 멈칫하는 그런 시점이 다가오는 것 같다. 예, 시장의 분위기 그렇게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에서 어떤 추가 수익 기회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그런 시각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그런 흐름들이 MMF가 됐든 채권이 됐든 혹은 금이 됐든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인 어떤 큰 수익을 기대해서라기보다는 원본을 좀 유지하는 그런 것들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런 쪽의 어떤 흐름들이 지난주 이번 주 들어서 조금 눈에 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 그 친구 예, 장동건 씨 그 대사가 생각나네요. 마이 못다 아이가 막 그런 생각이 살짝 드는 그런 마지막 멘트였습니다. 그렇죠. 뭐 겁내고 이렇게 두려워할 정도는 아니겠으나. 지금 여기서 너무 과도한 기대 수익률을 기대하기에는 이미 많이 왔다 이 말씀으로 한번 저는 받아들여 보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키움에선 미국 주식 살 때 $40 드려요. 미국 주식 투자는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